자, 드디어 냉동실에 놔뒀던 푸딩인가요? 어, 그런가요? 야, 맛있겠다. 와, 먹어보고 싶다. 유화가 칼질 예술인데요? 도구를 잘 쓰시네. 와, 하나씩? 역대 출연진 중에 제일 재료 고급 쓰시네. 이런 출연료가 안 나오죠. 이혜정 씨가 세 가지 요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가지가 완성이 됐죠? 아직 다 안 됐어요. 원래 한 번에 세 가지. 한 번에 세 가지, 오케이. 이거 진정 선생님은 아, 마지막에 쪽파로 한 번 더. 쪽파에 홍고추. 야, 아, 쪽파로 정성이. 정성이 느껴져. 야, 쪽파에 홍고추. 기억해. 와. 아, 진짜 꼼꼼하시다. 아, 진짜 엄마. 어? 다 하나씩 다 싸우고 계시네. 그런데 시간이 충분하게 계산을 하시네. 저거는 좀 나오시면 반칙인 것 같은데? 그냥 이 사진 그대로요. 원하시는 대로 나오겠네. 아, 그리고 물에다가도 식초를 뿌리시는 건가요, 지상균 씨? 처음에 잡아왔는 느낌. 바로 잡아줍니다, 이 친구가. 예. 예. 지금 물에 식초 어떤 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술안. 아. 오. 술안. 자, 이혜정 씨 지금 무화과 저렇게 이쁘게 썰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요? 지금 아직 두 개가 다 완성이 안 됐는데. 어. 오 마이 갓. 1분 40초. 자, 1분 40초. 우리 셰프님들이 먼저 시식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네. 자, 이혜정 씨 1분 남았습니다. 침착하게 잘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진정 선생님은 저거 다 쪽파 싸시면 거의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진성 씨가 먼저 나옵니다. 아, 완성했습니다. 진성 씨의 토종 쌈밥이. 그렇습니다. 먼저 완료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40초 남았습니다. 네. 40초. 네. 이제 밥을 꺼내. 아, 밥이 나왔으니까 이제 부으면 덮밥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것이 바로 스트로가노프군요. 자, 이혜정 지금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자, 뇨끼. 아, 그럼 뇨끼 한번. 됐어. 네. 25초. 네. 24초. 뇨끼 완성. 23초. 라이스 푸딩 완성. 자, 술안도 올라간다. 술안 네. 올라갑니다. 스트로 가노프. 오케이. 술안 올라갔어요. 스트로 가노프. 오케이. 스트로 가노프. 자, 완성. 자, 지상균 씨. 네, 나머지가 7초, 6초. 자, 마지막 라이스 푸딩. 와. 1라운드 B조 두 번째 대결이 끝이 났습니다. 와, 와. 대박이다.